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대우 거리 가족과 스타 탄생 가을 콘서트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친환경운동협회 이사장 최덕찬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미인대 출신의 한민옥 MC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옥입니다. 의정부 로데오 그리는 패션의 그리답게 다양한 모습에 멋진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녹색 전원도시, 청정한 자연이 함께 숨쉬는 활력 넘치는 우리 의정부시 유래와 역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이곳 행복특별시는 가치를 심어주는 슬로건으로 행복해서 특별해진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그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태조 이성계가 정사를 의논하고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의 관청, 명칭을 이곳의 지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45만 여명을 넘기고 있으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의정부시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의 땀으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여한 의정부시는 군사도시에서 통일을 품은 평화의 도시로 거듭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타 탄생 가을 콘서트 로데오 거리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 의정부의 대표 명소 로데오 거리는 패션과 먹거리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로데오 거리에서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는 몸으로 먹는 일요갈 양식이요. 또 한 양식은 멋진 공연으로 영혼의 양식도 채우는 스타 탄생 가을 콘서트입니다. 네, 청명하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 이곳 노대우 거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마음까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화합과 어울림의 로데오 거리 축제 요심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